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례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재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6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언급하는 시온과 사마리아는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주요 도시이죠.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시온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아주 부유한 사회 지배 계층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사마리아 산은 사마리아 요새로 인하여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하는 안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1절에서 이들을 지도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지도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본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부러워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시선을 두고자 하니, 이제 더 이상은 정말 주목되어야 할, 정말 시선을 받아야 할그 어렵고 힘든 백성들, 정말 가난한 자, 약자들에게는 시선이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 사회의 타락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정책들이 지도자들로부터 세워지고 그 정책이 흘러나와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부에 있었던 도시 국가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갈례와 하맛, 그리고 블레셋의 성읍인 가드를 비교하시면서, 이 도시 국가들과 너희가 무엇이 다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도시 국가들은 모두 다 한때 강성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위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강성한 나라들도 이제는 다 위축이 되고 다 망했는데 너희가 망하는 게 얼마나 빠른 한순간이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3절에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한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우리에게 망할 날이 멀었다, 이제 아직은 아주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을 4절부터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치와 방탕의 삶을 살아갔고, 나태와 안일함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죄에 무감각했는데, 그것을 6절에서 나온 이런 요셉의 환난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신앙적인 것으로 인한 고통, 환난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자기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형들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애굽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과는 다르게 정말 요셉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몰락해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전혀 잘못이 없는 많은 백성들의 어려움과 근심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들은 반대로 8절에 나오는 야곱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광이라는 것은 오만과 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대해서 기인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궁궐들, 튼튼한 요새들, 그리고 또 군사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안일함과 교만과 자만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너무 싫어하셨죠. 너무 미워하셨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전쟁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죄는 교만, 질투, 분노, 탐욕, 나태, 탐심, 정욕, 식탐입니다. 이 죄들은 모두 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죄들의 어머니 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지었던 죄, 교만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돌아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교만에서도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고 겸손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겸손하지는 않지만 교만하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게 있어서 정말 교만할 만한 그런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이죠. 저에게는 정말 뽐낼 것도 없고 저도 재능은 아무런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능하면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도 교만은 나에게 있어서 좀 멀리 있는 죄지. 내가 겸손하지는 않지만 교만하지는 않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은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로드발이라는 도시를 말하고 뿔들은 가르나임이라는 도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정복했던 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그 두 도시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 내가 그래도 저 정도 도시를 점령했는데 생각을 하면서 삶의 큰 위로와 위안을 얻고 안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만족을 느끼거나 위안을 얻거나 안정을 얻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지였던 군교회에서 사역할 때 처음 그 군교회를 가게 되었을 때 병사들이 한 60명 정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병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서 정말 그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이 빼곡하게 병사들이 앉게 되었고, 무려 간이 의자를 갖다가 놔서 앉아야 될 정도로 많은 병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130명 정도의 병사들이 나왔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매주 평일에도 병사들 만나고 사무실에 나와서 상주하면서 있으면서 병사들의 상담을 진행하고, 또 산 위에 있는 탄약고를 올라다니면서 하초코를 나눠주면서, 아, 나는 정말 주님의 종이구나, 주님께서 쓰시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군의 종교 정책이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는 대대교회였는데, 그 대대 위에 연대, 그리고 그 위에 사단이 있는데, 사단에서 종교 정책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정책이 바뀐 것이 교회에게 좀 불리한 게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형제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형제들이 안 나와서 처음에 나올 때 인원수조차도 안 나왔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이 병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당이 미어 터지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나오지 않고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십니까?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서 MR을 틀고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맥추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가 시작하고 또 찬양을 부르는 와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나로 인해서 기쁘니? 너 나로 인해서 감사하니? 그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속속들이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니고, 그 병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 동기와 목적이 주님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사들이 나오는 숫자로 인해서 제 마음이 널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만이 기쁨이 되고,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들을 의지하고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로 저는 교회의 상황과 별개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세상의 허무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있던 세상의 허무한 것들, 그것들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허무한 것들을 바라보고 허무한 것에 기대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허무한 것들을 기뻐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평안할 것 같을 때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다른 것으로 인해 마음 든든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 마음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인해 든든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특히나 나온 지도자들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정자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지도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오니 주님의 뜻을 바라오니 주님의 이끄실 날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오직 사랑과 정의가 흐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13절의 말씀입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더욱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허무한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이 은혜이오니 주님이 이 시간부터의 삶 또한 오직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강물을 내 안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강물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십자가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